버무린 육회를 한번 올려드렸고요. 위에는 천천히 익힌 노른자를 이용한 젤리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뒤에서 오른쪽에는 안에 간장 소스에 조린 닭다리살을 깻잎을 감싸서 튀긴 크로켓이에요. 네, 드실 때는 이거 두 개만 드셔주시면 됩니다. 네. 옆에는 이제 저희가 타르트 위에 그리고 그린빈을 한번 스프레 구워서 육포가루를 직접 갈아서 올려드렸어요. 드시는 순서는 육회, 찜닭, 타르트 순으로 드셔주시면 되십니다. 왼쪽부터 머리를 튀겨서 위에 캐비어 같이 올려드렸고요. 앞에 올라간 거 껍질을 이제 바삭하게 튀긴 거라서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미나리를 감싼 미나리 강이. 세 번째 빨간색이 이제 청어의 족과 마늘종 장아찌를 같이 올려드렸어요. 네 번째는 흰색 가루가 잣가루를 묻혀 한번 올려드렸고요. 꼬리는 빵가루를 묻혀 바삭하게 튀긴 다음에 위에 된장 파우더 뿌려드렸기 때문에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는 바닥 공장어를 간장 소스를 발라서 같이 구워드렸어요. 다진 초파와 초당 옥수수 튀김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전복소라와 중간에 산초원작물을 재운 메추리알, 깻잎 파우더를 뿌려드린 다음에 요세트라 등급의 캐비어를 같이 올려드렸어요. 옆에 스푼으로 들기름과 같이 한 번에 떠서 드셔주시면 되십니다. 머리와 다리살, 겉에는 이제 벽고추장 소스를 발라서 스프레 구워드렸습니다. 위에 죽순 잡채 한번 올려드리고 산초 우유 뿌려드렸어요. 위에 올라간 허브는 제 피라는 산초 베이스의 허브입니다.